여고지. 기생충. 이제 10단계이기 때문에 기생충을 하나 갖고 시작해요. 숙주로 시작합니다. 맵부터 봅시다. 엘리트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루트는 없긴 한데, 그래도 저거 들고 갑시다. 일반 몹도 센데, 요거 하면은 개이득이잖아. 되는 곳이 있다고요? 기생충도 생명력. 여기? 그러면 여기로 갑시다. 근데 어차피 물음표에서 몹이 나올 거예요. 8963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일반 몹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로 가볼게요. 깔보기. 두둠. 이거 혹시 게임 소리가 작다거나 그러신가요? 이게 패치되고 나서 조금 게임 소리가 작아진 것 같은데. 전투 장비. 제발. 됐다. 엘리트 한 방. 황금 우상이요? 필요할까? 2층에서 엿바꿔 먹으면 되니까. 그레이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다가 죽었죠. 자본주의가 낳은 항아리. 아, 잠깐만, 제거해야지. 잠깐만, 이거 취소 안 되나? 아, 저수 지워야지, 아저씨야. 수비를 강화할까, 차라리? 체력 1 획득입니다. 혈안, 연사, 딸기. 딸기 먹는 아이언 클레드 귀여워. 일단은 기생충을 제거하고, 혈안이 싸네요. 이 집이 혈안이 싼가 봐. 연사 하나 넣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수비 강화택 원할 때안 넣음. 인정합니다. 직감이랑 혈안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나머지는 돌면 나와. 딜 카드 너무 없다, 근데. 게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어서오세요. 혈안, 전함, 육아 위로 올리고, 툭툭, 잠깐! 아, 실수했네. 괜찮아. 저거 트위치에서 추가된 기능인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은 인사를 할수 있습니다. 10단계. 트위치 자체에서 추가한 기능인 것 같아요. 불조약 천둥 PP. 천둥이나 불조약이나 지금 필요한 카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천둥 하나 들고 갈게요. 다른 카드 놔두고 왜 기본 카드 강화요? 다른 카드가 쓸만한 게 없네요.
다른 좋은 카드가 있었다면 강화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안정성이 좀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그냥 강화할 카드가 없어서 저것들을 강화했어요. 굳이 혈안을 강화해도 저거는 뭐야 이게? 지금 혈안을 강화한다고 해서 뭔가 더쓸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둑놈 치라고 해요. 내가 잡을 거니까. 약분이라도 써야 될것 같은데 보스 잡으려면. 제가 요즘 삑사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삑사리가 많이 나지? 약분이 돌려 쓸수 있다는 게 되게 좋죠. 근데 약분도 저거 쓰려면은 되게 핸드 많이 타는 카드라서 거기다가 맞딜을 해야 돼서 저것도 또 이거 지금 아유 이거 잘못했네. 그냥 수비하고 다음 턴에 할 걸. 오르르 꽝꽝. 저거 오른쪽 거 잡고 혈안. 깔보기. 아니 공격 카드 다 어디 갔냐. 유튜브에 그렇게 많은 영상이 올라가고 있지 않기는 해요. 그만큼 방송을 해도 건질 만한 게 없어서. 꼭 공격 카드 필요할 때는 방어 카드만 나와. 이거 다 짜져 있다니까. 핫기 칼짝 이거 잡죠? 과학입니다. 재물 잠깐만 재물 왜 집었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재물 왜 집었을까? 몸풀기나 집을 걸. 이거 맞아야겠는데요? 분열을 못 시킬 것 같아. 제 체력 150인 거 봐요. 깔보기 쓸걸. 이거는 맞아도 되고. 다음 턴에 양념을 좀 치고 그 다음 턴에 해봤자 할게 타격밖에 없네. 야! 아 쓰레기 게임 진짜. 아니
이거 다 프로그래밍 돼 있다니까요. 찬자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카드게임이다. 그렇죠. 드로우 없는 마비노기. 드로우 없는 마비노기 듀얼러실. 슈라이 마비노기 홍보팀 아닙니다. 아니 똥겜이라니. 팩트 도노. 이 게임 슬라임은 너무 징그럽게 생긴 것 같다고요? 그런가? 잘 보면 귀엽게 생겼을지도. 뱅장님 안녕하세요. 이거 체력도 다 안 채워주는데. 열쇠 빠따죠? 열쇠가 괜찮을 것 같아. 체력을 끝까지 안 채워줘요. 조금 채워줍니다. 개발자 양심 물량만큼 안 채워줍니다. 상점 한번 들르고 갑시다. 어디 사냐고요? 부산 살고 있습니다. 저걸 때려봐라. 말자. 한턴 참는다. 근데 이게 이 게임이 코스트 1, 코스트 차이가 너무 커서 코스트 유머를 웬만하면은 집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는 케바케일 수 있지만. 1코스트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밸런스 손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코스트 유물이 다른 유물에 비해서 너무 강하다고 생각해요. 벽덱하면 젠방구도 집을 수 있죠. 네, 젠방구 집고 클리어해본 적 몇 번 있어요. 벽대기면은 젠반구에도 상관없어서. 그냥 상대방이 무슨 짓 하는 간에 그냥 방어도만 올리면 되는 덱이라서. 금강저가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구슬주머니도 괜찮지만. 여기서 어줍잖게 타격 치우는 것보다. 25% 쫄쫄쫄쫄쫄쫄. 야 탈모빔은 제가 그렇게 지금 덱을 무겁게 안 들고 갈 거예요. 한계 돌파 있기 때문에 한계 돌파를 빨리 돌리는 쪽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넘기죠. 서훈, 뭔가 잘못했나? 한번 봐주십시오. 제 체력 오른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승천 때문이에요. 타격 한 장만 잡히면 잡을 수 있는데. 땅댐. 아, 사실 땅댐 하려고 다 계산해서 서순 틀린 척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내 맘도 몰라주고. 전함, 재물, 격돌, 직감, 수비. 직감부터 강화를 할까? 이제 박치기 이런 거, 발화 이런 거몇개 짚고 대검 이런 거 코스트요? 저거 둘다 잡을 수 있죠. 이거는 첫 턴핸드가 되게 잘 잡혔네요. 코스트 낮출 만한 거 지금 요것밖에 없지 않나요? 이거 두 이거랑 이거랑 소멸 카드라서 그렇게 적용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차피 한 번만 쓰고 끝날 카드라서 저는 잘안 해요. 저걸 때리는 게 맞나? 저걸 때리고 던지고 저거냐 이거냐 차인데 여기 낫겠다. 엘리트한테 맞는 거는 아프지만 그냥 몸으로 방어하고 저거를 빨리 때려 죽여야 돼요. 놔두면 안돼 저거. 아니 근데 약간 오버했네. 이거는 수비해도 됐겠는데. 근데 핸드가 저렇게 잡힌다는 게 핸드가 저렇게 잡힐 거라고 내가 어떻게 예상하겠어? 화염장벽 굉장히 좋죠. 근데 강화가 안돼 있다는 게 약간 아쉽네요. 일단 짚겠습니다. 화염장벽 바로 재련해주고. 상점을 갑시다. 여기서 저주 얻으니까 이거 지우개. 사신 하나 있어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피 관리하기 훨씬 수월할 것 같아. 강타 대검 바로 때려버릴까? 이거 핸드 너무 안 잡혔다. 이렇게 시계 맞으면은. 아, 너무 아프다. 박치기가 빨리 나와주면 좋겠네요. 아니, 나 화염장벽 어디 갔어? 수비카드 많잖아. 왜안 나오냐? 운빨 만겜, 진짜. 지옥불, 무감각, 깔보기, 진정한 끈기, 헛디딤까지. 헛디딤 하나 들고 가고요. 헛디딤을 들고 가면은 끝이야. 뭐다 들은 거들게 없어. 부패나 지웁시다. 아, 헛디딤도 근데, 아휴. 근데 부패 지워야지.
아, 욕심 부릴 순 없다. 자, 자, 자. 아휴, 자는 게 아니네. 자는 거 없냐? 아유, 꺼지세요. 아, 안 사요. 아유, 50%. 아유, 안 사요. 아, 잼네코, 아, 일단 포션 먹자. 먹고 시작하자. 지금 재물을 써봤자 안 사요. 쫄았습니다. 쫄보트 오래 살아남음. 왜 자꾸 핸드가 이러지? 나 수비카드 졸라 많이 넣었는데. 아, 이러면 수비 카드만 나오잖아. 하... 이 게임 왜 이러냐. 아우러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도 퇴근각인가? 안돼. 아, 서순. 아, 됐어. 다음 턴에 끝나. 지옥불. 에서 자고. 아니, 드로우가 왜 이렇게 되죠? 아, 너무 마음에 안 드네. 아, 뭐, 원래 이런 게임이란 건 알고 있지만. 이 적은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쟤들이 뭐 가져가려나? 아니, 재물. 재물은 가져가도 상관없고, 지옥불도 가져가도 상관없어. 근데 높은 등급 카드를 먼저 가져가는 것 같아요. 희희 카드 같은 거. 아, 이거는 막은 딱방어하는구나. 하이퍼 빔 패턴도 진짜 패만 안 꼬이면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돌 안 나오냐? 쓰는 게 맞겠지? 킹촉, 각촉, 갓촉. 한돌이 또 나왔네요. 연사 들고 갈게요. 아, 쫄보특 뱀꼬리 집음. 저는 쫄보입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쫄보르트 저기 딱 있네. 물음표 가득한 거 봐. 쫄보맨이냐고. 이거 포션 잘 모아가야겠다. 벽돌이나 뭐좀 필요한데. 한턴 남겨뒀다가도 다음 턴에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아니, 아직 안 깼거든요. 이거 아직 방심 못해요. 아, 물론 지금 상황이 좋다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뭐가 좋은 판단인지 모르겠네. 3뎀 맞고 안정적으로 잡을 각을 보거나 아니면은 3뎀 맞아야겠다. 어쨌든 쟤는 가시로 죽거든요. 쟤들 둘이 방어 걸고 다음 턴에 곱하기 2로 시계 때리면은 힘들 거란 말이에요. 저거 뭐야, 18뎀이잖아. 이렇게 처리하는 게 낫지. 시계? 펜촉 발동하고, 지금 격돌이 딜 나가고 있어요. 전둥 킹옥불 킬각이라고요? 왜 그걸 못 봤지 내가? 지옥불 댐을 왜 이렇게 못 보지? 아우, 닥치기 이제 나왔네요. 강화 안된 거지만 연사지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역 딜은 3층까지 와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회오리백이나 이런 거면 힘 배율이 높으니까 집을 텐데. 비밀병기를 집을까? 근데 지금 비밀병기도 딱히 쓸만한 상황은 아니고. 뒤에 상점이 하나 더 있죠. 아, 없네. 근데 물음표에서 나올 수도 있긴 해요. 무작정 물음표를 믿을 순 없지만. 피병 하나 사갈게요.
재물 줘버릴까? 아니야, 재물 남겨두고. 그냥 타격 주는 게 깔끔할 수도 있고. 0512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전투 장비요. 고르게요. 그늘지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전투 장비 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어렵네요. 약점 분석을 지우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어. 한계 돌파 쓸것 같으면은 약점 분석이 진짜 패말리게 만들 수도 있고. 네, 물론 지금 골사 나온 카드가 있으면 지옥불로 지워버리면 되는데. 약분이 결국 드로우 방해하는 카드라서. 소고기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유갑은 어차피 골 보기 싫으면 손에 잡고 있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굳이 지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약점 분석 주고 피 회복 받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결국 딜은 연사 대검 같은 걸로 할 거고, 혈안이요? 혈안도 어차피 소멸 카드라서 그냥 쓰면 되니까. 격돌 한장 지울까요? 격돌이 주력 딜이긴 한데. 근데 격돌 지울 바에는 타격 지우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 언커먼 카드들을 보고 있는 거는 얘들이 체력을 주니까. 강탑불은 취약 때문에 계속 쓸 거예요. 취약 딜이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천상은 멍함처럼 들고 있으면 사라져요. 약분 주고 풀피 된 채로 갈게요. 아, 그래. 타격 지워도 돼. 타격. 4장이나 있는데 뭐. 아,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아저씨. 연사 빠따죠, 이거? 보스전은 패만 잘 잡히면은 큰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와, 한돌박치기가 바로 나왔어? 아, 역시 진짜 드로우만 잘 잡히면 되는데. 이 게임 이상한 게임이야. 드로우만 게임이야. 오, 잠깐만, 얘들아. 진정해, 얘들아. 아, 폭탄된 못. 아, 상처.
아니 첫 턴에 박치기 할거 없잖아요. 아이 병불 이거 쓰레기야. 병불 어디다 쓰냐. 병폭풍 병토네이도면 몰라. 아유 핸드바 아우 이러면 또 수비 카드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맞잖아. 야 펜촉 화면에 이모티콘 트위치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아유 이럴 줄 알았어. 앞에서 다 빠져가지고 맞잖아. 아우 수비 카드가 앞에서 다 빠지는 바람에. 펜촉 살려서 가네요. 물론 당장 쓸 일은 없겠지만 불조약을 쓰느냐 마느냐인데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프레임 드랍이 있다고요? 아 광기 쓸 수도 없고. 그래도 보스에서는 엘릭서를 쓸수 있기 때문에 약간 상황이 지금보다는 나을 거예요. 아니. 엘릭서 챙겨가서 저주 씌우고 보스전 하면은 드로우만 좀잘 나오면 괜찮아. 그러게요. 그렇게 막 힘든 상황은 아니긴 해요. 제발 여기서 쓸데없이 맞지 말자. 살려줘. 아, 멍함 전사. 안 돼. 20대 뭐야, 20대. 됐다. 하나 잡았고. 24댐.
파괴? 파괴는 아닌 것 같네요. 이거 전체 공격기 없어서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에라이 실력겜. 방송이요. 조금 늦게까지 합니다. 그래, 내가 실수했는데 누굴 탓하겠어. 저주 두개 들고 복수 가야 되는데. 하나는 엘릭서로 지우고, 이제 선천이니까. 하나는 엘릭서로 바로 지우고. 소멸 카드 있어서 둘이 같이 보이는 거는 안 노려도 될것 같아요. 또 방어 카드 한 번에 다 잡히는 거 진짜. 루니테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약올림 시스템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펜촉 사신 가능하죠? 풀렸다, 풀렸다. 이건 깼네요. 아휴. 아니야, 아직 모르기는 한데. 아, 그래도 이 정도면 깼어. 야, 아닌가? 제가 지금
단계라서 되게 센거 같은데. 발화 안 쓰고 한돌 쓰고 있어요. 쟤들 힘 올라가는 거 싫어서. 어차피 이 페이지가 중요한 거라서. 됐다. 한돌 박치기 하고 바로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턴 한돌 하고. 아 근데 수비 카드 있냐? 수비 카드 한 장밖에 없네. 그러게요. 잡고 발화 한돌 하는 게 나았네. 아, 골이 있죠. 골이 맨날 까먹네. 어쨌든 끝났어. 아유, 쫄보 특징이 이걸. 쫄보 특징 동화된 골이 지금. 이제 머금 가져와서 머가리 깨버리면 되죠. 10레벨 1트 클리어. 감사합니다. 승선 끝. 감사합니다. 점수는 별로 안 나오죠? 요게 원래 50%가 추가되었는데 5%가 추가가 돼서 그래서 조금 초라합니다. 엘리트도 안 잡았고. 독고특 안심. 아, 그래도 깨니까 시원하네요. 다였다. 오우, 긴장했네요. 막상 그렇게 위기는 없었, 아, 위기 있었지. 체력 4 남았던 적 있었죠.
정상적으로 50%가 적용되면 약간 800 가까이 나왔겠네요. 오, 사기수 좀 하는 놈인가?